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풍문. 당신이 궁금해하는 모든 풍문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초근적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봄을 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네. 은정 씨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겨울이 너무 싫어요. 너무 춥고 너무 썰렁하고 그런데 봄이 오니까 사실 마음도 지금 막 가벼워지고 네. 네, 너무 좋은데 주변에서 사실 봄이 되니까 사실 좀 사랑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부러운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요즘 뭐 사랑의 큐피드 화살을 날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 사실 요즘 기사들 좀 보면은 큐피드 화살도 참 명중을 해야 다행인데 간혹 가다가 신문 일면을 장식할 정도로 맞아요. 안 될 사람한테 꽂힐 네. 경우가 있죠. 특히나 또 연예계에서는 이렇게 좀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한 명 있었죠. 네. 얼마 전 이 두 분이 또 한 번 포털 사이트의 기사와 검색어를 휩쓸었습니다. 바로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함께 참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홍상수 감독의 신작이자 이제 19번째 장편 영화죠.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영화가 이제 제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공식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 여주인공 김민희 씨가 어쨌든 굉장히 긴 잠적을 끝내고 이 영화제에 동반 참석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다 이제 결국 김민희 씨가 67회 베를린 영화제에 결국 홍상수 감독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륜설 9개월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네. 불륜 논란이 현재 진행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영화제에 동반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두 사람이 동반 참석하는 것은 예고됐던 일이기 때문에 놀랄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홍상수, 김민희 씨가 만난 게 2015년, 그러니까 한 2년 전 좀 더 지났는데 지금은 막 그때는 틀리다 이 작품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해에 로카르노 영화제에 둘이 나란히 참석했고 이제 그 이후부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2016년에 두 사람이 과연 공개 석상에 나올 건지 말 건지 굉장히 궁금했고요. 사실 둘은 미국으로 출국할 때부터 계속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같이 갔고 유럽으로 가서 파리에서 그 홍상수 개인 해고전 있을 때도 사실 파리에 같이 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언론의 시선 때문에 김민희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유럽에는 같이 갔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김민희 씨는 독일을 통해서 국내를 입국했고 홍 감독은 개인 해고전 끝나고 왔는데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주시를 했다가 이번 작품으로 이제 그 두 사람은 이제 아니 명분이 된 거죠. 같이. 그래서 앞으로도 공개 석상에서는 얼마나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개인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면 제 생각엔 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영화제에 만약에 참석을 했더라면 정말 많은 비난과 정말 실제로 들리는 목소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제적으로 좀 이런 건 좀 덜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영화제도 되게 큰 영화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석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논란 속에서 김민희 씨는 한국 최초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상자이자 심사위원이었죠. 디에고 루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눈을 뗄 수 없었다. 새로운 차원의 예술적 연기였다. 라고 김민희의 연기를 극찬을 했죠. 영화 자체에 대한 평도 좋은 편인데요. 미국의 또 다른 영화 매체이죠. 그 스크린 아나키라는 데서 이런 평을 했어요. 이 작품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든 간에 예술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라면서 호의적인 표현을 썼죠. 저는 그냥 김민희 씨의 이번에 수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봤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전에 그 아가씨라는 영화를 찍을 때는 정말 칸에 가고 싶다. 국제영화제 정말 내가 그 레드카펫을 밟고 싶다라는 소망이 굉장히 컸대요. 자, 아가씨를 찍으면서도 늘 칸만 바라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결국 칸에 갔었죠. 근데 이번에 그 홍상수 감독과 작품을 하면서는 정말 연기력으로서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이루게 됐어요. 게다가 그의 입장에서는 그녀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또 옆에 있잖아요. 보면서 참
다 이룬 여자이고 배우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에 다 이루면 이제 내려올릴 것도 없어요. 다 이뤘다며. 다 이상한 열매를 하나씩 먹고 온 것 같은데요. 아니 다 이뤘다며 관계에서 다 이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지 아니면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우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글쎄요. 본인 스스로가 다 이뤘다고 생각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이렇게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많은 외신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홍상수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라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영화가 이제 공개된 이후에 그 스토리를 좀 보면 그런 추측이 조금 더 힘을 실을 만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영화인데 유부남 영화 감독 그리고 이제 불륜에 빠진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딱 그 설정과 굉장히 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이런 결국은 관계 설정이라든지 혹은 뭐 내용 때문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관계가 그대로 이 영화에 녹아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정영지 씨 지금 얘기했지만 누가 봐도 사실 자전적 얘기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일단 홍상수 감독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내 자전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구현 설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감독은 어차피 모든 얘기를 자기 삶을 다룰 수밖에 없다. 어떤 작품이든 뭐 감독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다른 감독에 비해서 나는 내 작품에 내 삶을 좀 더 많이 녹여낸다.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내 자전적 얘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신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좀 내리기도 했었는데 그 영화 전문지인 스크린 인터내셔널이 발행하는 그 스크린 데일리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리뷰 기사에서 이 유부남 감독과 불륜 관계인 여배우의 이야기를 그린 이번 작품 한국에서 불륜 의혹을 받는 이 홍상수 감독의 사생활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이렇게 외국 잡지에서도 리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에 그 홍상수 감독 스타일 자체가 현장에서 본인이 대본을 다 쓰고 또 현장에서 대본을 또 고치고 대사도 고치고 즉흥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들한테 주문하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겪은 것들 상황들이 자꾸 이제 묻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상수 감독의 상태가 어떠냐가 그때 찍는 영화에 많이 묻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영화가 그 홍상수 감독의 그 김민희 씨와의 사랑 이야기가 정말 많이 투영되지 않느냐. 자전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심지어는 김민희 씨의 대사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뭔가 과거에 실제로 김민희 씨의 과거의 연애사를 보여준다고 추측할 법한 대사인데요. 난 이제 남자 외모 안 봐. 잘생긴 남자는 다 얼굴 값해. 난 이제 남자 외모 안 봐. 별거 아니더라고. 그래? 난 너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잘생긴 남자들은 다 얼굴 값해. 잘생긴 남자들 많이 만나봤어? 응, 많이 만나봤지. 이 때문에 김민희 씨가 연기한 영화 속 영화의 대사지만 김민희 씨의 상황과 연결짓지 않을 수 없다며 김민희 씨의 경험을 대사에 녹인 것 아니냐는 추측이 상당합니다. 이거는요. 생각해보세요. 홍상수 감독님이 이렇게 써줬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김민희 씨한테 맡겼을 것 같아요. 빈칸으로 놓고. 만약에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거꾸로 이걸 만약에 홍상수 감독이 이 대사를 진짜 써서 김민희 씨한테 연기하러 줬다. 그러면 홍상수 감독이 약간 예전 남자들을 약간 질투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그런 거잖아요. 난 잘생긴 거 안 봐 이제. 그리고 잘생긴 인물 카페 여기서 의문의 일패하는 3인 등장했잖아. 그러니까. 의문의 일패 얼굴 카페하는 3인 그러면서 디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그 옛 전 남자친구들을 그렇게 불러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홍상수 감독님이 찌질한 거죠. 아니요. 찌질한 거죠. 아니요. 나 홍상수 감독님 뭐 영화에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이건 정말 찌질한 거예요. 아니 제 얘기 들어봐. 찌질한 복수. 홍상수 감독님이 저희 저번에 방송할 때 그랬어요. 글 쓰는 여자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틀은 홍상수 감독이 잡았지만 남자 대사는 본인의 감정을 이입해서 썼다면 상대 여자 배역의 대사는 김민희 씨한테 이름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맞아요. 그런 부분이 홍 감독이 또
둘이 생각을 비슷하게 좀 생각을 공유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의혹을 부르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좀 뭔가 자전적이다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여주인공 영희, 영희가 그 공원을 걷다 말고 먼발치는 다리를 건너 먼발치에 있는 한 중년 여성한테 큰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홍 감독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게 아니냐.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사제뜻을 표하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중년 여성에게 큰 절을 하는 장면이 이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면 이런 부분은 정말 직접적으로 그분한테 가서 절을 해야지. 그렇게 만약 그렇게 했다면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실제로는 안 하면서 영화 속에서만 했다면. 그러니까 감독은 이 영화를 나의 이야기 그리고 김민희와 나의 사랑 이야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김민희 씨와 홍상수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불륜 남녀들을 대표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만 홍상수 감독은 이제 스스로의 말처럼 다른 감독들보다 내 이야기를 내 영화에 좀 더 많이 담는 스타일이다라는 얘기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 영화에 많이 녹아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장면 하나하나가 다 지금 김민희와 홍상수를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인 건 아니죠. 사실 불륜은 불륜이고 영화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불륜은 완전히 다 100% 다큐로 만든 게 아니라 영화적인 표현도 있고 사실 그들의 현실에서 차용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은 이런 의미일 거야, 이 장면은 나쁜 거야, 이 장면은 도의적으로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영화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잊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우리가 말린 거예요. 낚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거예요. 왜냐하면 홍 감독님이 네.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노이즈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성공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악플이 있고 선플이 있고 무플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최고의 우리의 안 좋은 반응은 무플인데 네. 무관심. 무관심인데 네. 영화가 성공하면 풍문이 진짜 일조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렇게 봐서 이게 만약에 홍상수 감독의 작전에 우리가 말렸다 네. 그렇게 풍문이 되면 네. 이건 홍상수 감독은 정말 천재다 그걸 원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아닌데 우리가 알아서 말렸다 바보? 그거 우리가 바보고 홍상수 감독님은 찌질한 거죠. 알아서 말린 것 같잖아요. 네, 어쨌든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영화 내용 자체로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한 또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제에 감독이자 배우로서 이렇게 다 참석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여요. 하지만 그곳에서 보여준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의 모습, 물론 1분 1초 매 시간마다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우리 눈에 노출된 그 모습은 시종일관 다정했다라는 모습이 아주 그냥 기억에 확 남죠. TV를 통해서 보든 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아서 이제 간접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뭐 그런 시선을 봐서 그런지 홍 감독 김민희 씨하고 또 움직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홍 감독이 김민희 씨의 허리를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은 과거에 그 홍 감독이 다른 영화제에서 다른 여배우들과 참석했을 때 그런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 김민희 씨하고 같이 참석했던 장면이 좀 비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 근데 사람. 감독님이 이렇게 에스코트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주인공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더 이렇게 챙겨주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에는 그러면 홍상수 감독이 어땠습니까? 그런 과거에 이제서. 주로 여배우 옆에 서시면 늘 좀 이렇게 열중샷 하는 차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허리를 좀 이렇게 감싸고 또 손 잡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손깍지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조물락. 조물락. 근데 감독님이랑 네. 배우가 작품을 하다 보면 가까워지고 친밀도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해외 영화제까지 가다 보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너무 그렇게 왜곡되게 아니, 보는 근데 볼 필요가 있냐 이거죠. 공식 석상이니까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면서 둘이, 막 하니까 둘이 불륜 상태라는 게 공인된 상태인데 이건 상관없어 손잡고 그, 뭐 하는 게 쪼물락이 아니라 긴장하지 마 이런 아니 그럴 그런 수 건 있어요. 상관없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공개된 사진이 이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 영화 전문지인데요 시네마스코프라는 곳에서 그 공식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의 모습 또한 공개를 했는데 보면 두 사람은 한쪽 팔을 서로에게 걸친 채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심지어 두 사람이 손가락 깍지를 낀 모습까지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더 놀라운 사실은 또 우리 자꾸 이렇게 손으로 좀 주목이 되는데 또 손가락에 있었어요.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두 사람의 손을 또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아주 심플한 금반지가 나란히 끼워져 있었거든요. 아, 두 분 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게 커플링이 아니냐라고 의혹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커플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이 시상식에서 한 말들 역시 네. 이제 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프리미어 상영회가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홍상수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먼저 이제 김민희의 연기에 그 홍상수의 어떤 의지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반영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 나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런 답을 했다는 거죠. 그 동문서답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문연답일 수도 있어요. 네, 확 그럴 수도 있죠. 약간 동문서답.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김민희 씨의 연기에도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김민희 씨도 그 연기에 대해서 나에게 뭐 많은 의견 교환을 한다 아마 이런 뭐 정도의 대답이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는 말 때문에 홍 감독이 둘의 사이를 인정했다라고들 해석하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많았는데 역시 김민희 씨의 수상 소감을 듣고도 많은 분들이 아, 이 정도면 그냥 뭐 인정한 거다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제가 오늘 받는 이 기쁨은 모두 홍상수 감독님 덕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냥 여배우와 감독 사이에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배우가 감독님에게 고마우니까 그러기도 한데 이 둘의 어떤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존경하고까지는 괜찮았으나 사랑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두 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말들을 지금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그 한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를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배우자 남녀 주인공이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 없이 네. 그냥 주인공으로 만났지만 네. 같이 호흡하다 보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감정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홍 감독 같은 경우는 대감독이고 홍 감독이 원래 배우를 아무나 캐스팅을 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던 감독이 캐스팅을 해서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홍 감독도 아껴주는 마음이 생겼을 거고 그래서 아껴주고 존경하다가 사랑의 감정이 생겼다. 난 이렇게 봐요. 김민희 씨가 만약에 신인 여배우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런 뭐 첫 입봉작이고 이러면은 그럴 수 있는데 김민희 씨가 지금 잔뼈가 엄청 굵잖아요. 업계에서 알 만큼 알고 뭐 자기 멘트 하나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 정도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걸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 업계 반응 저희도 알잖아요. 저희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올 거지 정도는 예상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분명히 지금의 이미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멘트까지 했다는 거는 마음에 좀 더 이제 그들을 표현을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김민희 씨가 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으로 수상을 하면서 다시 이제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 영화가 아닌 다른 감독의 영화에 출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야죠. 왜냐면 김민희 씨 입장에서 아니요 왜냐면 무서워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연기자라고 생각해요. 그 재능을 썩히기도 너무 아까운데 안타까운 거는 이 작품 하나로 더 이상 다른 걸 안 한다면 그 이미지로만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김민희 씨의 아까운 그 연기력 정말 적어도 본인이 한 논란과의 상관없이 연기 활동만은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근데 김민희 씨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작품을 한다면 맞아요. 그렇게 곱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시선이.
미흰 대회 출신 스타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꼽은 이분.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아, 저 사람이 됩니다. 미스코리아 선배들이 이른바 모의를 하게 됩니다. 공정성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미스코리아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예선 순위가 본선에서는 확 뒤바뀐 사건인 거잖아요. 진으로 만든 건 바로 독하다. 대단하다. 미모로, 연기로 출중한 분들이죠. 바로 미스 롯데입니다. 한국 에로 영화의 전성기. 에로이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각종 스캔들도 뒤따랐는데요. 유부남 영화 관계자와의 뭐 불륜상.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 좀 바꿔줘. 나 의심꾼은 내가 달고 있는데 의심 다 해봤어. 참 많은 스타들이 미인 대회를 발판 삼아 연예계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인 대회 출신 스타들입니다. 여러분은 미스코리아 대회가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아주 되게 오래된 걸로 옛날 조금... 자료 보니까 네, 네. 뭐 이렇게 한복도 입고 그리고 옛날 그 수영복 네. 그 당시에 그걸 입고 심사를 받더라고요. 파격이었죠 진짜. 한국 대표 미인을 뽑는 이 미스 코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시작된 게 195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명동 시립극장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때 워낙 참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뭐 수영복을 입고 다른 사람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해서 막 사람들이 그 출전할 사람들 쫓아다니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끌면서 미스 코리아가 우리나라 미인 대회 대표로 자리를 잡게 됐죠. 네, 예전에 사실 미스코리아 대회 하면은 명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대회를 계기로 연예계에 데뷔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연예인들이 한 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4년 만에 지상파 드라마에 또 다시 복귀하게 된 손태영 씨. 44회 미스코리아 미였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미스코리아 진이 김사랑 씨였는데 역시 뭐 활발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김성령 씨 또한 1988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뽑혔고요. 염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91년 미스코리아 선, 그리고 권민중 씨는 96년 미스 한국일보로 뽑혔어요. 비록 뭐 본선에서 입상에는 실패한 분들 중에는 김남주 씨, 이보영 씨, 그리고 김서영 씨도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미스코리아가 나온 스타 하면 단연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대 미스코리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꼽은 이분. 김성희 씨. 진짜. 김성희 씨 진짜 너무 많아요. 않았어요? 맞아요. 다 예쁘죠. 오현경 씨. 오현경 씨도 당시 맞아요. 예뻤는데. 네, 고현정 씨도 있고. 난 무조건 고현정 씨. 이현희 씨도 있고. 장윤정 씨도 계시고. 네. 그렇죠. 네. 바로 고현정 씨. 변하질 않아요. 네, 당시 고현정 씨가 출전했던 참가했던 89년 제33회 미스코리아 대회였는데 이때 시청률이요 무려 54%가 꿈의 숫자인데 많이 본 거네. 미스코리아 대회 사상 최고 기록을 또 경신을 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미스코리아 대회 할 때 저희는 그때 막 TV 앞에 앉아가지고 막 찍잖아요. 그쵸, 몇 번이 될 것 같다고. 전 제가 찍은 사람 몇 명 당선됐어요. 그 너무 기쁘지 않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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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되면 내가 보는 눈이 있어. 그게 뭐라고 너무 막 응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 고현정 씨는 아주 빼어난 얼굴로 그리고 큰 키까지 타고난 미스코리아감이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근데 뭐 정작 본인은 미스코리아 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미스코리아가 되게 싫었던 이유, 바로 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고현정 씨 키가 172cm 정도인데 중학교 1학년 때 키라고 해요. 근데 워낙 그때도 크다 보니까 고현정 씨는 이제 학생이 아니라 앳된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보였다고 하고 한 인터뷰에 따르면 미스 코리아 나가라는 말을 하면 아주 피로 이상으로 더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창경원의 원숭이가 되게 싫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남들이 보는 그런 시선이 좀 싫어. 전 좀 이해돼요. 왜냐하면 키가 좀 크면요 조금 일부러 낮은 굽을 신거나 좀 힐 같은 걸 좀 잘 안 신으려고 하는 경향은 있어. 그래 보는 주변에서 미스 코리아 나갈 꿈도 꾸지 말라네요. 그렇네요.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이상하게 얘기가 흘러가네요. 네. 근데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고현정 씨가 갑자기 미스코리아에 출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 다니는 게 세상 지루했대요. 아.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에 원장께서 미스코리아를 출전해봐라라고 권유를 한 거죠. 근데 그때는 또 아, 한번 나가볼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유가 미스코리아 나가면 학교 안 나가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고현정 씨는 학창시절에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고현정 씨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고현정 씨가 이제 난 정말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이제 하라고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건 우리가 좀 걸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타들의 많은 스토리가 이렇게 가거든요. 네네. 나는 별로 생각 없었는데 친구 따라 오디션 갔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나만 붙었다. 그런 일이 많죠. 이런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건 내 미모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를 반증한 얘기기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인데?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봐봐요. 근데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미스코리아들 주로 간다는 영동의 엠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왜 가는 일 있으세요? 저, 제가 미스 때 당시 나갈 때요. 저희 과에 같은 친구가 먼저 원서를 냈어요, 사실은. 근데 상금이 있다고 그걸 하니까 저도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그날 또 수업을 빠질 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 낸 거예요. 아무런니 아무랑궁. 네.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진짜. 이렇게 죽이는구나. 아, 그런 거야. 아,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요. 네. 친구로 떨어지고 난 됐다고. 여튼 M 미용실 원장님이 고현정 씨를 처음 봤을 때 미스코리아 진이 걸어오는구나 이렇게 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미스코리아 진이 아니고 선이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 당시 미스코리아 진에 오른 사람은 누군가요? 이 강력한 미스코리아 진 후보인 고현정 씨를 물리치고 1등이 된 사람은 바로 저의 절친 언니인 오현경 씨입니다. 아, 너무 강조한다. 친하시다고. 네. 친하신가 보다. 네. 그리고 또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보통 미스코리아를 준비를 하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땐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집중해서 준비를 하는데 오현경 씨는 일주일 어머. 준비를 해서 나가서 진이 됐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 맞아. 네, 당시에 오현경 씨 같은 경우에는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다가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이 한번 권유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그보다 출전하게 된 더 큰 이유가 바로 미스코리아 상금 때문이에요. 아, 솔직하다. 당시 미스코리아 상금이 무려 1,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많다. 오현경 씨 집안 자체가 이렇게 막 넉넉한 집안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이면 그때로서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도 하고 오현경 씨 입장에선 굉장히 또 크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겠죠. 값어치가. 조금 전에 뭐 정영진 씨가 얘기했듯이 사실 오현경 씨는 어렸을 때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었고 그런 이유로 해서 미용실을 찾아갔더니 그게 마침 고현정 씨를 그 출전시키려 했던 그 M 미용실과 경쟁 미용실, 네. S 미용실이었는데 네. 미용실끼리 라이벌이었다면 진짜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었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기획사 대 기획사. 네. 그러네요. 그렇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M 미용실과 S 미용실이 완전 라이벌이었고 서로 누가 미스코리아 진을 탄생시키느냐 굉장히 각축을 벌이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S 미용실이 그 전해 88년대 김성령 씨가 미스코리아 진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M 미용실에 뺏겼단 말이죠. 말하자면 전년도에. 그래서 야심차게 고현정 씨를 앞에 전면에 내세웠는데 오현경 씨가 또 한 번 다시 미스코리아 진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대단하네 우리 언니. 어떻게 보면 M미용실 원장님께서 1년 동안 정말 심기일전으로 정말 그렇죠.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을 텐데 단 일주일 준비하신 오현경 씨한테 뺏겼으니 얼마나 네. 황당하시겠어요. 맞아. 근데 이제 억울했던 건 뭐 미용실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역시 또 그 원장님이 키웠던 여러 선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선배들도 굉장히 배 아파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현경 씨가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된 거에 실망한 이 M 미용실 출신 미스코리아 선배들이 이른바 모의를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억울했던 건 뭐 미용실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역시 또 그 원장님이 키웠던 여러 선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선배들도 굉장히 배 아파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현경 씨가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된 거에 실망한 이 M 미용실 출신 미스코리아 선배들이 이른바 모의를 또 하게 됩니다.
오현경 씨가 진이 됐을 때는 그 전년도 수상자인 그 김성령 씨가 씌워줬어야 된대요. 김성령 씨가 S 미용실 출신인데 이때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진이 아니라 선인 김혜리 씨가 대신 왕관을 씌워주는데 M 미용실 출신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머리, 정말 왕관을 삐뚤게 씌웠다고. 이 얘기를 오은경 씨가 지금 나와서 했어요. 여자들이란. 네, 뭐 비록 고현정 씨는 미스코리아 선에 그쳤지만 이후 연예계에 진출하면서 아주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미스코리아의 네. 진이었던 오은경 씨가 사실은 KBS 생방송 전국은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에 리포터로 나가게 돼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돼서 일이 너무 바빠서 스케줄 때문에 고현정 씨가 대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해내는 바람에 결국에는 KBS 쇼 토요 대행진의 MC 자리까지 꿰차게 됩니다. 야, 또 이분만 비우면 안 돼. 네, 또 이 프로그램에서 꽁트를 했었대요. 근데 꽁트에서도 연기를 곧잘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드라마고 그 관계자가 보고 고현정 씨에게 연기를 해보지 않겠느냐 권유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드라마 제목이 바로 대추나무 살아걸렸네요. 아, 맞아. 기억나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오현경 씨가 잘 못 나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현경 씨 같은 경우도 KBS 드라마 그 사랑이 꽃피는 나무 굉장히 유명한 네. 드라마죠. 이 드라마에서 연기자 데뷔를 하게 되는데 데뷔 이후에 오현경 씨가 미스코리아에서 이제 진이 됐는데 그 이후 더더욱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배우들의 인기 척도는 역시나 회당 출연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오현경 씨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가 어느 정도냐면 91년도에 인기 스타였던 황신혜 씨 같은 경우에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어? 근데 오현경 씨의 출연료가 그때 두 배에 가까운 우와. 370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그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이후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이 연예계로 진출하는데 길을 터준 선배님이 아닌가 싶네요. 최근 MBC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에서 수경 장씨 역할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분 역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입니다. 네, 바로 배우 이하늬 씨인데요. 오, 예. 네. 진짜 못해봤어요. 오, 예. 진짜 못해봤어요. 진예가 누가 봐도 지금 되게 달라진 느낌. 이국적으로 생기셨다. 미소가 엄청 예뻐. 예뻐, 어떡해. 네, 그렇습니다. 이하니 씨는 2006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됐죠. 근데 이 이하니 씨가 정말 합숙 기간부터 그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아, 저 사람이 진이다 라고 일찌감치 그냥 인정하고 들어갔었대요. 워낙 뭐 춤도 잘 추고 여러 가지로 재능이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이미 눈에 들어왔었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자신감이 대단했대요. 그래서 아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후보였다고 하고 특히 본선을 하기 그 전날에 전야제식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축제, 장기자랑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미리 다 고지를 해도 그렇게들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이하니 씨가 최고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때 장기자랑을 했을 때 한복을 입고 가야금 연주를 하다가 급 연주를 멈추고 한복을 확 풀어에 채웠더니 핫팬츠와 이 탑이 나온 상태로 열심히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길을 더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끼와 열정이 완전 그렇죠. 대단했던 사람이구나. 네. 이하니 씨가 미스코리아 출전한 데는 아마 이모 역량도 사실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모가 이제 문인숙 씨인데요. 이 문인숙 씨는 미용실에 갔다가 이하니 씨 엄마를 이제 뭐 미용실에 불렀는데 이하니 씨가 따라온 겁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또 미용실 원장이 이하니 씨가 들어온 걸 보고 딱 적임자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말 때문에 이하니 씨의 집은 또 한번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딸이 가야금 연주자가 되기를 바랐던 이하니 씨 아버지가 미스코리아 출전을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하고 이하니 씨 자신 역시 좀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예쁜 척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너무 좀 성격이 안 맞는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하니 씨 성격이 왜 굉장히 뭐 털털하다 보니까 좀 네. 정말 털털하죠. 굉장히 남자 같고 털털하시네요. 네, 털털하고 소털하고. 여튼 이런 털털한 이하니 씨 마음을 돌리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김태희 씨입니다. 참 끼리끼리 노네요. 아유, 부럽네요. 김태희 씨와 이하니 씨는 서울대학교 스키 동아리 선후배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고민을 하던 때 김태희 씨가 다 하기 나름이다. 내 주관이 뚜렷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니 어떤 상황에도 삐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이게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하늬 씨가 그 미스 코리아 진에 선발된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하늬 씨를 미스 코리아 진으로 만든 건 바로 오이고추였다고요. 오이고추요? 오이고추 좀... 오이고추 업계에서 퍼뜨린 소리 아니에요? 제가 그럼 나도 돼. 제가 지금 여기저기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미스코리아 그 참가한 사람들 다 합숙을 하잖아요. 근데 합숙소 내에서 밥을 안 먹는 후보로 유명했었대요. 밥을 정말 안 먹고 진짜 조금만 먹어도 좀 살이 찌는 그런 맞아. 스타일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엄청나게 힘을 쏟았는데 정 배고프다 싶을 때는 그냥 오이고추를 와작와작 씹었다고 그 정도로만 딱 끼니를 해결하고 그 외의 것은 잘 안 먹었다고 하네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같이 해외 화보 촬영을 나가지고 있는데 저보다 잘 먹는 연예인 처음 봤어요. 진짜 잘 드시잖아요. 엄청 잘 드시고 끝난 다음에 단 초콜릿도 드시더라고요. 아. 뭐 이하늬 씨는 본인의 노력이 많이 크죠. 저기 미인대에 나갔던 거는. 근데 2006년에 50회 미스코리아에서 이제 진으로 선발이 되고 그 다음 해 56회 미스 유니버스에 가서 4위에 기록하는 굉장히 우와. 당시로서는 놀라운 성적입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56회 미스 유니버스였는데 이때는 다들 그냥 이하늬 씨가 1등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다고 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1등으로 점친 이유는 당시 그 대회 기간 동안에 국제 미인대회 사이트 글로벌 뷰티스의 비공식 심사에서 이하늬 씨가 5관왕에 오르는데요. 일단 가장 아름다운 얼굴, 전통 의상, 아름다운 이브닝 가운, 인터뷰, 인기 투표까지 정말 고루고루 인정을 받으면서 총점 94.58로 종합 1위를 달리고 있었대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와, 한국에서 드디어 미스 유니버스가 나오는구나, 1위가 나오는구나라고 기대감에 박혔던 거죠. 네. 다만 이제 그 미국의 미스 유니버스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이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트럼프가 사장인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좀 뭐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입김이 굉장히 좀 많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어떤 상, 미인의 상 이것과 이하늬 씨가 과연 맞겠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 네. 그럼 누가 1위 했나요? 당시 이하늬 씨를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하늬 씨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네. 이가 미스 재팬이었던 리오 모리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리오 모리를 트레이닝했던 미인대 전문 트레이너인 이네스 리그론이 이하늬 씨가 4위밖에 못했던 그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는 즉슨 향수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전 여기 좀 이상해요. 왜 향수병을 있으면은 왜 점수를 낮게 받는 건가요? 네. 아, 이게 뭐 이 미인대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항목 있잖아요. 네. 분야별로 얼굴도 보고 몸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성격 인터뷰 뭐 지적인 부분까지 다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데 이하늬 씨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네. 인터뷰할 때 리오 모리는 정말로 자기가 마치 1등 할 것처럼 자신감 넘쳤고 또 지금 향수병이라고 네. 향수병 이하늬 씨가 고향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위축돼 있는 그러니까 점수를 높게 달리고 가다가도 인터뷰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거죠. 네, 외국에서 오이고추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죠. 근데 비키니 화보에 어울리는 건 저는 이하늬 씨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훨씬 네. 좀 마르셨죠, 일본 분들. 네, 네. 이하늬 씨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하여튼 뭐 이후에 이하늬 씨는 2007년도에 한밤에 TV1의 MC로 발탁이 되면서 연예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는 영화, 드라마, 뮤지컬 아주 그냥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죠. 네. 저희 중에서도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분이 있다고 해요.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분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미스코리아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다시 쉬워졌다는 네. 거예요. 아니 근데 미스코리아 심사라는 게 워낙 주관적 평가가 많이 들어가는 그쵸.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항상 누가 돼도 구설수에 올라오르게 됩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 있었던 미스코리아들도 보면은 조금 뭐 예를 들어 사진이 잘못 찍혀서 외모가 뭐 좀 안 좋게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바로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심사위원 돈 먹었냐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최 측에서 좀 연예계 관계자가 아닌 좀 뭔가 그래도 공정한 판단할 것 같은 저 같은 공신력 있는 인물을 연예계 관계자 맞잖아요. 솔직히 기회가 심사하실 때 개인적인 취향 솔직히 얼마나 들어갔어요?
개인적인 취향이 거의 다죠. 아니 미의 기준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그래도 어쨌든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외모적인 기준은 있잖아요. 60명 대한민국에서 60명 안에 드는 사람들 우선 모여 있으면은 다 광채가 나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준석 씨는 그 미스코리아에서 떨어질 후보를 찾아내는 건 잘하는 겁니다. 네. 악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준석 씨가 저기 찍은 사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겠지. 그래 솔직히, 눈이 안 좋아. 솔직히 안 됐어요. 그럴까 봐요. 여전히 미스코리아 하면 이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 앞서서 이야기한 미용실 부분이 있고요. 또 사자머리도 또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도 뭐 개그 코너를 할 때 네. 보면은 미스코리아 하면은 무조건 사자머리 가발 구해오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쓰면 무조건 미스코리아예요. 하잖아요. 근데 왜 사자머리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 얘기 보이려고요. 네. 네. 얼굴이 작아 보이잖아요. 네. 입체감 네. 있고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고 네. 또 이게 머리가 이렇게 위로 솟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키가 좀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촌스럽게 보이는 이 사자머리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뿐만 아니고 좀 우아함 때문이라고 해요. 그 고현정 씨를 만들었던 M 미용실의 하종순 원장님에 따르면은 이렇게 사자머리 위에 딱 왕관을 씌웠을 때 우아함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자세가 잡혀. 사자머리가 좀 무겁고 왠지 정자세로 이러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 머리 올린 머리 하면 좀 자유로운데.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그 미스코리아를 보면 수영복 심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영복 심사가 다 파란색이에요. 그냥 기본. 우리가 그냥 민자라고 하죠? 네. 그냥 기본. 네. 기본 파란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게 참 희한했어요. 왜 저럴까? 좀 야했어요. 저는 좀 기억.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란색 수영복이 보면 한국 그 한국인의 피부색과 대비를 이루어서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바디라인을 좀 시원하게 확 드러내준다. 네. 색깔적으로 막 그런 거죠. 사실 뭐 어렸을 때 저도 미스코리아 대회에 제 눈에 불을 켜고 봤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근데 오늘은 사실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것이 이 미스코리아 대회가 갖고 있는 여성의 어떤 성과 신체를 너무나 지극히 상품화하고 세세히 분할해서 평가매기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부정할 수 없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영복 심사 자체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딱 상징적인 순간이기도 했고요. 네. 아니 저는 성의 상품화는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코리아의 경우에 성의 상품화는 맞죠. 근데 이미 우리는 수많은 광고, 뮤직비디오, 뭐 가요, 아이돌 그룹들 다 성의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미스코리아의 성의 상품화만 나쁘냐는 거죠. 다른 것도 다 허용을 하면서 미스코리아만 성의 상품화라고 비난을 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이 뭘... 살짝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광고나 영화나 작품 속에서 성의 상품화 성적 대상화를 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의 메시지가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대회 자체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평가하고 1등수를 매기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다른 메시지가 생산이 된다는 근데 것이에요. 저는 물론 우리가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신체를 노출시키기 위한 복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수영복 심사를 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가장 심플한 복장에서 그냥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왜냐하면 드레스는 솔직히 드레스가 예쁘냐 아니면 안 예쁘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한 기준의 경쟁 기준을 위해서 입었다 생각해 저는 그걸 보고 제가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막 마음 동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 뭘 해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성 상품화나 이런 관점을 본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교복이 되게 그런 걸로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상품화는 아니잖아요. 교복 입는 게 성 상품화를 위해서 입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요. 보는 사람이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냐에 따른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미스코리아 성 상품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죠. 있지만 수영복 심사라는 부분이 미스코리아 그 심사 중에서도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후보자들 간의 몸매 부각을 위해서 이 수영복 심사를 위한 특별한 도구가 있었다고 해요. 바로 청테프였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도 우스갯소리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죠. 네. 뭐 옆구리살, 네. 등살을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예쁜 가슴을 맞는다고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 일부 후보들은 뭐 가슴을 좀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손동작 뒤에서부터 이렇게 청테이프를 돌돌돌 감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요즘도 요즘도 가까이 그런 거 안 해도 저는 괜찮거든요. 아니 요즘 아이고 아이고 예예 미술관 뿐만 아니라 요즘도 저희 뭐 시상식 때 드레스 입을 때 테이프 청테이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 다 피부 다 벗겨지거든요. 뭐 테이프 감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청테이프의 접착력이 워낙 강해서 나중에 이걸 뜯을 때는 팔집이 좀 뜯어 나가는 이런 것까지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요즘은 그거 경험이 많구나. 그 이렇게 살색으로 된 근육에다 하는 테이핑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네. 살색으로 된 근육 테이프. 아, 네, 네, 네. 그걸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산발이 모양을 만든 다음에 등에다가 지지대를 만든 다음에요. 앞쪽으로 쭉 밀어와서 밑에서부터 받쳐줘요. 저기 아줌마. 예? 안굴 안굴. 아니 왜? 아왜 계속 질문하잖아. 궁금할 수 있어요. 왜요 그러면? 왜 들어보고 보는 줄 알지 마. 여기서 여기 딱 펼치면 지지가 되잖아요. 이 상태로 앞으로 쭉 몰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벽돌처럼 뭔가를 받쳐주면 이게 완벽하게 딱 서 있죠.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군요. 네. 에이, 이러니 수많은 남자들이 다 속아. 아니 결국 내 살이에요. 아니 결국 내 살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 좀 속으면 어때요? 만든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61년 동안 미의 산실이자 스타 두경문으로 명맥을 이어온 미스코리아 대회가 예전 같지 못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뭐 성상품화도 그런데 사실 미스코리아 대회가 이미지 개선 노력을 계속했으나 미스코리아 심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2008년도에는 미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이 폐쇄되는 사상 우려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2008년 이제 52회 미스코리아였는데 그 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진이 이제 나리 씨라는 분이었거든요. 이 나리 씨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게 있었냐면 나리 씨는 원래 미스 서울 선이었어요. 본선에서 네. 미스 서울 진인 장윤희 씨를 이기고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당시에 인터넷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 났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성형 여부를 옆에다 그 사진 프로필을 만들어서 심사위원들한테 줄 때 옆에 써놓거든요. 아. 근데 사실 그게 제 기억에는 60명 이제 그 후보군이 나왔을 때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성형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는 아니, 스스로 성형 안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성형 안 했다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의가 이제 소견을 내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형 안 했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사람들도 아 되게 뭔가 다듬어서 예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정도면 괜찮은데 정말 너무 과하게 성형 괴물이란 말이 있을 만큼 누가 봐도 아 이건 좀 혐오스러운데 이럴 정도 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저는 어느 정도 미를 위해서 가꾸는 거는 여자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 내가 내 미모를 가꾸는 거 내 마음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네, 또 뿐만 아니라 2008년 2월이었죠. 축구 선수와의 그 낙태 스캔들이 있었던 분인데 2007년 미스 코리아 미 김주현 씨입니다. 2008년 8월에 미스 코리아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김주현 씨 사건은 정말 저도 생생하게 당시에 정말 화제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본인 이름으로 직접 맞아요. 김주현 씨가 이제 대한축구협회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실명으로 글을 올립니다. 올렸는데 현역으로 활동한 국가대표 축구선수 수비수 황모 선수의 만행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뭐 누가 봐도 다 알죠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축구계와 연예계에서 아주 이게 난리가 났었던 사건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김주현 씨가 이 황모 선수하고 8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임신을 했고 임신 사실을 알리고 결혼 여부를 물었더니 낙태를 해라 이런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글을 올렸습니다. 네, 어쨌건 주최 측이 이거에 관련된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사에서도 김주현 씨가 처한 사항이 개인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 생각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관련된 협찬회사 등 여러 관계회사의 입장, 기타 사업적인 입장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진 않고 미스코리아 직을 물러나는 것으로 김주현 씨 본인 측과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미스코리아가 여성의 성상품화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대표 미인대회인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점점 역사 속으로 퇴색해가는 건 아닌지 한편으로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미스코리아 미 출신으로 주목받은 아마 최초의 스타. 연예계 인생에 있어서 큰 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 누드지 파문입니다. 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또다시 성의 상품화로 올리는 관련된 사진 전체를 불태우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활동 중단 위기에 놓이는데요. 프로포폴 그 투약 사건에 무려 벌처로 투약한 게 이제 밝혀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엄청난 실수로 갈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참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 풍문의 주인공은 미스코리아를 통해 인생 역전에 성공한 분이자 한편으론 파란만장한 인생사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바로 배우 이승연 씨. 이승연 씨는 미스코리아 미 출신으로 주목받은 아마 최초의 스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승연 씨는 이제 92년에 미스코리아에 출전했는데 당시에 유아영, 장은영 씨가 진선, 그다음에 이승연 씨가 미에 이제 입상을 한 거죠. 근데 이때 미에 당선됐을 그 무렵에 이미 이승연 씨는 25살이었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맞아요. 왜냐하면 뭐 이미 사회생활 좀 하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된 외모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성숙미 이런 걸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맞아요. 이승연 씨는요. 미스코리아 당선된 이후에 연예계 입문하면서 1990년대를 대표하는 아주 그런 팔방 미인으로 떠올랐어요. 네. 네. 이승연 씨가 미스코리아 대회 무대에서 이제 장래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당시 네. 그 MC였던 김동원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네. 사실 그 MC 김동원 아나운서가 멋있어 보였겠죠. 네. 장래 희망은 MC다. 나중에 뭐 또 그래서 진행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그 즉흥적인 나름대로 위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대답이 연결고리가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이승연 씨 특유의 입담으로 미스코리아 당선된 이후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MBC 당시 특종 TV 연애라는 프로그램의 리포터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승연 씨는 한 대체 인터뷰를 통해서 뭐 보는 사람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리포터가 되고 싶다. 라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었죠. 근데 또 이후에 이승연 씨는 그 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갑니다. 연기 쪽으로 많이 넓혔는데 1993년에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죠. 여기 이제 시즌2로 이끌어지는 그 드라마에서 장동건 씨의 첫사랑 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고 이후에 뭐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그리고 모래시계라든지 신데렐라 이런 굵직굵직한 드라마에도 출연하면서 이른바 연기파 배우로 서서히 이제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연기자로 또 진행자로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던 중에 98년이었죠. 여성 MC 최초로 단독 토크쇼를 맡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바로 이승연의 세이 세이 세이. 맞아요. 네, 기억나죠. 이 세이 세이 세이가 당시에 시청률 25%에서 30%를 넘나드는 굉장히 네. 인기 있는 이제 토크였는데 네. 사실 단독 토크 여성 MC가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로는 네.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어쨌든 이승연 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기자에 이어서 정말 MC로도 확고하게 자리를 굳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연기자로 또 진행자로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던 중에 이승연 씨의 어떤 연예계 인생에 있어서 큰 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이승연 씨의 위안부 누드지 파문입니다. 네, 맞아요. 이때 굉장하게 정말 네.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네. 당시 이승연 씨가 이제 화보의 주제를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이런 이제 주제를 모바일 화보로 찍으면서 도저히 뭐 국민 감정이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좀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군 위안부 관련 피해자 132명, 그리고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그리고 한국 여성단체 연합 등을 비롯해서 뭐 나눔의 집 등등 여러 단체들이 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또다시 성의 상품화로 올리는 이 상업주의에 분노한다 이렇게 뜻을 나타내면서 뭐 이 모든 관련된 주제로 한 영상물을 제작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뭐 이승연 씨 측에서도 해명을 했고 그때 그 해명의 골자는 결국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주제를 좀 정했다라고 했지만은 원래 의도와 다르게 좀 뭐 언뜻 보기에는 실제로 아까 정윤주 씨가 말한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피해자 관련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누드로 이렇게 상품에서 환기시키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의를 다시 제기했죠. 그러니까 이승현 씨가 이 위안부 부분은 정말 연예계 진출한 이후에 정말 엄청난 실수로 갈 수 있죠. 판단 미스죠. 수석사든 본인이든 간에. 어쨌든 해명은 위안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상업적인 누드로는 활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로 그분들한테 누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위안부 그 수익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환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수그러들지는 않았죠. 네. 이제 뭐 이승현 씨라든지 이승현 씨 소속사 측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드를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 이 부분을 어떻게 재조명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결국 그 사과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결국 이제 이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볼 때는 이승현 씨의 어떤 사과나 해명 같은 것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의 나열일 뿐이다. 그래서 누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갈등이 계속 격화가 됐었습니다. 사실 위안부 문제는 현재까지도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만큼 굉장히 민감하고 피해자들도 여전히 생존해 계시는 되게 중차대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나 되게 1차원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어쨌든 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혹시라도 미리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기획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참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이승현 씨하고 같이 완전한 사랑을 촬영을 하고 있었던 때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깊이 알게 알고 있는데요. 글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때 당시 이승현 씨는 사진으로 사진 예술로 풀어보자라는 의도였어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근데 풀리는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여러분 다 기억나시겠지만 사진이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기억나. 근데 그게 이제 누드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지는 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그러니까 예술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약간의 노출이 있었던. 약간의 노출은 있지만.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배우들의 누드 사진이 조금 많이 모바일로.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나간다. 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가연 씨 말씀이 거의 정확한 게 만약에 지금 비슷한 컨셉으로 사진집을 냈다면. 아마 그렇게 문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뭐 동주다 사진 뭐 과거를 다뤘던 여러 영화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근데 딱 이때 2000년 뭐 98년, 2000년, 2002년 요쯤에 무슨 분위기가 있었냐면 여배우들 뭐 과거 미스코리아들 했던 전부 다 모바일 화보로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뛰어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배경이 좀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조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여배우들의 모바일 화보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컨셉을 차용할 것인가 그게 아무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되게 위험한 지점에서 이게 제작되었다는 게 패착이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제작사 대표가 좀 그 할머니들한테 사죄를 했었죠. 그러니까 제작사 네. 총괄이사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할머니들한테 사과의 의사를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뭐 역사의 질곡에서 고통받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할머니들을 포함 모든 관계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라고 하면서 뭐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의지의 삭발까지 단행했었죠. 그 기자회견 다음 날 이제 총괄 박 씨죠. 박 씨하고 네. 이승현 씨가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 찾아가서 뭐 눈물을 흘렸죠. 이승현 씨 눈물 흘리고 사과를 했고 그때 찍었던 모든 그 원본 필름을 비롯해서 관련된 사진 전체를 불태우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너무 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사건이었고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이나 창작자들이 의도가 얼마나 뭐 본인은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까지 면밀히 생각을 해야 됐던 그런 시사점을 남겨준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위안부 누드 파문 이후 이승현 씨는 다시 한번 방송 활동 중단 위기에 놓이는데요. 이때 이승현 씨의 재기를 도와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영화감독 김기덕 씨입니다.
김기덕 감독은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훨씬 더 인정을 많이 받는 그런 감독이기도 하죠. 그래서 2004년에도 그 사마리아라는 영화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또 수상해서 굉장한 관심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김기덕 감독이 당시에 차기작으로 꼽았던 게 이제 빈집이라는 영화였거든요. 그 빈집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을 이승연 씨로 캐스팅해서 아주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영화 빈집을 보면서 느꼈던 게 말을 못하는, 말을 안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승연 씨의 그 위안부 누드 파문 이후에 상처받은 이승연 씨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더 좋은 연기가 우러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또 여배우가 한번 또 어려운 시기를 또 극복을 해나가면 또 연기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 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연기, 그리고 이제 아마 감독의 노력 등이 이제 잘 어우러져서 이 영화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2004년에 감독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 이후에 이승연 씨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더 순탄하게 연예계로 복귀할 수가 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또 이승연 씨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네, 2013년이었죠. 이승연 씨가 프로포폴 그 투약 사건에 연루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2011년부터 이게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이죠. 2013년 1월에 이제 검찰에서 이런 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시술하던 그 병원들을 수사하다가 거기에 많은 연예인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연예인들 중에 이승연 씨가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승연 씨의 소속사 측은 2003년 촬영 중에 심각한 척추 골절 부상을 입었고, 그랬기 때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지 그 치료 목적 이외에는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 당시에도 이승연 씨가 이승연과 백인의 여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에게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 당시 그래서 피부과를 다니면서 마사지를 비롯한 의료 행위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된 거죠. 이 당시에도 얘기를 했던 게 피부과와 이 성형외과에서 행했던 이 의료 행위였고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승연 씨가 이제 이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됐던 2011년 2월부터 무려 111회에 걸쳐서 투약한 게 이제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횟수는 이승연 씨가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프로포폴을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중복 맞은 것도 있어서 좀 굉장히 본인의 해명과는 좀 다르게 좀 궁지에 좀 몰린 그런 상황이 됐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승연 씨는 계속해서 이것이 의료 목적이었지 불법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 증상이 있었다고 보인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승연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네, 현재 이승연 씨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셔서 현재까지도 연기자와 또 진행자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죠. 미스코리아가 낳은 팔방미인 이승연 씨가 앞으로 보여줄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미스코리아와 더불어 미인대회 양대산맥으로 알려진 대회가 있죠. 바로 미스롯데입니다. 네, 미스롯데 역시 많은 연예인들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풍문의 주제는 바로 미스롯데, 당대 미녀스타의 집합소입니다. 맞아요. 그 미스롯데 출신 여배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쟁쟁합니다. 서미경 씨, 이미숙 씨, 차화연 씨, 와. 채시라 씨, 김희연 씨. 와. 네, 정말 그야말로 미모로, 연기로 출중한 분들이죠.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스타들이 모두 미스롯데 출신이군요. 네? 네. 아니 진짜 미스롯데 선발대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미스롯데 선발대회 그 마케팅, 그러니까 회사 스폰을 내서 하는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는 신교코 회장이, 당시 회장이 냈다고 그러는데, 80년대 컬러 TV가 되잖아요. 그 컬러 TV 시대를 내다보고 이거를 기획을 했다고 그러네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이미 컬러 TV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도 금방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것이었고 또 신격호 회장은 이 브라운관을 통해서 미스롯데의 아름다운 여성들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아름다운 이미지와 롯데의 이미지가 잘 또 융합이 되면서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은 홍보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 좀 했다는 거고 결국은 신격호 회장의 판단이 꽤나 적중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롯데 하면은 뭐 그때 포트폴리오를 보면 화장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옷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껌 같은 저렴한 가격의 식품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런 회사가 미인대회를 열어가지고 무엇을 노렸을까 그것만으로도 화제성이 있었죠. 네. 그런데 앞서 이야기 나눈 미스 코리아보다 미스 롯데가 화려한 인물들을 배출하던 시기가 있었다면서요? 지금은 롯데 별당만임으로 알려진 선희정 씨. 72년에 첫 번째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서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선이 됩니다. 네. 언제가 제일 근데 경쟁률이 치열했었어요? 1978년에 열린 미스 롯데 선발대회는 2,7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시 1위 후보는 누구 하나 이견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당히 1위에 올랐던 원미경 씨로 꼽았는데 당시 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학생 신분으로 좀 수수한 그런 차림이었던 반면에 원미경 씨는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된 그런 외모 때문에 눈에 띄었다고 해요. 미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모의 어떤 조건, 좀 교과서적인 미모 이런 것들을 좀 중시했다고 한다면 이 미스 롯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외모 플러스 끼 이런 것들을 좀 중시했다는 거지. 그래서 좀 연예인들을 위한 이런 무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끼에 네. 좀 주목을 한 이유가 당장 롯데 제가 CF에 출연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그만큼 스타성에 주목했어요. 대부분 출전자들이 10대 외모였는데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은 얼굴은 되게 앳된 10대 외모인데 좀 화장은 진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어린 얼굴에다 화장을 해놓은 것 같은 예쁘다. 이목구비 봐요. 정말 네. 서구적이고 얼굴도 엄청 작고요. 원미경 씨가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 출전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원미경 씨가 78년에 서울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그 시절에 친구와 장난삼아 출전을 했는데 1등이 되면서 당시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00만 원을 거머쥐게 됐다고 해요. 그때 이제 이 미스 롯데는 민영방송이었던 TBC랑 이제 공동 주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성 연예인들의 등용문일 수밖에 없던 게 그러니까 미스 롯데가 되면서 당연히 롯데 제과의 어떤 뭐 광고 CF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TBC 공채 탤런트 동시 합격 혜택을 줬기 때문에 탤런트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광고 모델로도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뭐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셈이죠. 원미경 씨는 이 미스 롯데에서 1등으로 뽑힌 뒤에 캐스팅 섭외가 정말 물밀듯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78년에 TBC 8.15 특집극인데요. 파도여 말하라에서 신인이었음에도 바로 주연 자리를 꿰찹니다. 또 79년 8월이죠. 김수현 원작의 영화 청춘의 덫으로 스크린에도 데뷔를 합니다. 1979년 8월에 개봉을 했는데 당시 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충무로에 약간 떠오르는 여배우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인기의 척도는 CF 아니겠습니까? 뭐 원미경 씨는 어쨌든 당시에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의류라든가 화장품 당시에 인기 있던 CF는 전부 싹쓸이를 했고 거의 또 당시에 껌이라든가 초콜릿 광고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롯데 제품의 그 G 초콜릿 광고가 81년부터 시작됐는데 원미경 씨가 첫 스타트를 끌었습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이분 말고 또 미스 롯데 출전한 분이 또 있다고 그래요? 네, 청춘 스타인 유아인 씨가 격정 멜로의 상대 배우로 같이 함께하고 싶다고 지목을 했던 분인데 50대 후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직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로 배우 이미수 씨입니다. 네, 저기 사진 나오네요. 멋있네요. 네. 야, 멋지네요, 정말. 좀 저렇게 분위기 있게 생겼을까요? 이미숙 씨는 미스 롯데 인기상을 수상했어요. 그 이후 배우의 길을 들어섰는데요. 79년도에는 드라마 마포나루로 데뷔를 했고요. 이후에는 장희빈 그리고 황진희 등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죠. 그리고 82년도에 MBC 연기대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데뷔 3년 만에 연기대상을 거머쥐게 된 거죠. 그런데 이미숙 씨는 자신이 1위가 아닌 인기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당시의 심경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떤 감이 오면 거의 틀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감이 무너졌다. 그리고 또 이미숙 씨는 정말 원미경 씨가 이 미스 롯데 이후에 바로 승승장구하고 연속극에도 주연을 맡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인은 출발은 좀 늦었지만 앞으로는 내가 더 두각을 나타내겠다 이런 이제 장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사실 당시에 원미경 씨와 이미숙 씨는 1978년 미스 롯데 출신이라는 점 말고도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영화 변광세와 뽕이라는 소속 배로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40, 50대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80년대가 정말 그 한국 에로 영화의 전성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에로 영화들이 막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아무래도 군사 독재 시절이다 보니까 국민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억누르긴 하지만 그중에 또 한 부분을 좀 틔워줬던 것이 바로 이 에로 영화 이쪽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야한 부분에서는 거의 획기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개방적으로 또 풀어졌던 게 바로 80년대이기도 했습니다. 네. 포스터 보시면 정말 누구 자신 없어라는 말을 와. 그렇죠. 이게 참 희한한 게 저 당시에 저 영화 보면은 이게 하얀색 위아래 약간 속이 비치는 속적 속상 같은 약간 그런 옷을 많이 입혀가지고 여주인공들을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시선으로 봐도 약간 심하다 싶은데 좀 몇 년 전에 저게 가능했다는 게 뭐 당시에는 뭐 굉장히 노골적으로 저런 작품들이 아까 변광세 뭐 뽕 이런 작품 옥녀 이런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다른 제목도 있어요. 뭐 무릎과 무릎과 이런 무릎사이. 내가 좋아하는 무릎과 무릎사이 굉장히 그런 그 노골적인 그 영화 제목이 많았고 그때는 이게 네 그것도 있었잖아. 뼈와 살이 타는 밤. 아 그런 것도 있었죠. 에마부인. 에마부인. 네. 당시에 맞아요. 모든 과일들이 다 영화 제목이 될만큼 빨간앵두. 딸기앵두. 뭐 당황해서 맞죠. 예. 그랬든 뭐 사과니 뭐 이런. 그랬든 뭐 사과니 뭐 이런. 근데 아무튼 맞아 맞아. 한증이 한증이. 장영화가 맛이. 원미경 씨하고 따라갈 수가 없다. 편담 그거 다. 이미숙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두 분 모두 네. 굉장히 그 당시에 미스 롯데 출신으로서 또 영화에서는 정말 이렇게 좀 에로틱하지만 조금 더 희화되는 지금으로 기준으로 봐도 그런 역할이라도 당시에는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네. 이보희 씨라는 또 배우가 있잖아요. 네. 이보희 씨까지 해서 에로이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에로틱한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뭐 원미경 씨 외모를 보면 뭐 에로 배우 이미지다 이런 느낌은 전혀 거리가 멀고요. 약간 이마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눈 이렇게 조금 크고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요즘에 이민정 씨나 신세경 씨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근데 세 사람 모두 어쨌든 모두 되게 얼굴이 넓고 또 이렇게 눈이 선하고 또 단아한 이미지 때문에 약간 남성들의 로망이라는 점에서도 닮은 꼴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미경 씨는 좀 단아하고 좀 청순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역할로 인기를 얻었을까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 원미경 씨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이 영화 출연작 44편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이 바로 에로티시즘을 내세운 것들이 많다고 해요. 일단 제작자들은 원미경 씨 이런 섹시 코드를 좀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던 것 같고 이 원미경 씨가 출연한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영화 포스터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런 단어들이 있었다고 해요. 성욕, 정염, 불륜 이런 유혹 적이고 좀 센 단어들로 그렇게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이 원미경 씨의 섹시미는 북한에서도 통했다고 합니다. 80년도 대북 전단 주제가 자유와 섹시한 여성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원미경 씨가 등장합니다. 어머어머. 아리따운 수영복을 여러분이 월남시 받는 네. 보상금과 혜택? 혜택이 원미경 씨라는 거예요? 원미경 씨가 저건 좀 네. 원미경 씨 당사자가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만큼 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 원미경 씨는 에로 여왕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각종 스캔들도 뒤따랐는데요. 유부남 영화 관계자와의 뭐 불륜설, 열애설, 권력기관에 의한 촬영 현장에서 뭐 납치, 납치설 등도 많이 생겨났는데 당연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아는데요. 이상덕 씨는 이제 연예기자 출신 네. MC로 활동했잖아요. 지금 네네.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연예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엘모 기자와 어떤 스캔들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당시에 그 엘모 기자를 나를 지목하는데 뭐 나는 아니다. 그렇지만 뭐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마치 자기인 것 같은 아닌 것 같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상덕 씨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모 신문사의 사진 기자. 사진 기자하고 연문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당시에. 네. 그래서 물론 결혼 전이었고 그 이후에는 뭐 그 연문설로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는 뭐 이것과는 더 연결시켜서는 안 됐던 문제고요. 그 이 동거설은 원미경 씨가 87년 고 김종학 감독의 조연출이었죠. 이창순 PD와 결혼을 하면서 뭐 사그라들게 됩니다. 당시에 80년대 정말 풍미했던 이 원미경 씨가 면사포를 쓴다는 사실은 굉장히 당시 연예계의 빅 이슈였죠. 뭐 남편이 된 이창순 PD는 뭐 저도 너무나 잘 아는 네. MBC PD, 드라마 PD인데 네. 목사가 됐고요. 원미경 씨는 2002년에 그 MBC 드라마 고백을 끝으로 이제 미국으로 갔었죠. 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컴백을 했고요. 어쨌든 이미숙 씨도 86년에 영화 뽕을 통해 가지고 섹시미를 보여준 데도 성공했고요. 나머지 배창훈 감독의 고래사냥이라든지 아니면 곽지균 감독의 겨울 나그네 등에서 뭐 청순한 매력도 선보였고 다양한 연기 선보이면서 말 그대로 뭐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팔색조 배우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98년도에 개봉한 영화였죠. 정사. 이제 11살 연하의 이정재 씨와 사랑에 빠진 유부녀 역할을 했었죠. 이 영화에서 아마도 관능미가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평소 털털한 성격으로 인해 미인대회와 인연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미스로 때 출신 여배우도 있다면서요. 바로 81년도에 출전한 안문숙 씨입니다. 안문숙 씨도 본인 말에 의하면 출전할 의사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안문숙 씨가 출전한 81년은 5천 대 1이었어요, 경쟁률. 굉장히 우와. 경쟁률이 셌던 그 해였는데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자기를 무시해서 5기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경비 아저씨가 얼마만큼 무시를 했길래 갑자기 미스 롯데에 출전을 하게 된 건가요? 안문숙 씨의 말에 따르면 81년 당시 19살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 방송국에 갔다가 방송국 현관에서 나눠주는 미인대회 겸 KBS 공채 지원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근처에 있던 경비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집 와서 공부나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해서 미스 롯데 그 선발대회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아까 얘기했지 5기로 미스 롯데에 선발대에 나가기로 이제 마음은 먹었지만 사실 뭐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 실제 나갈 때는 그래서 부모하고 학교 선생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허락을 못 하겠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겨우겨우 졸라서 간신히 출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개인기 같은 건 없고 오직 외모 하나로 밀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1981년에 미스 롯데는 37명을 뽑고 상은 5명에게만 주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안문숙 씨의 지원 번호가 3192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원자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2차까지 합격을 했고 본선 무대에 서게 된 거라고 해요. 사실 안문숙 씨가 욱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미스 롯데에 선발된 걸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은 리얼한 깡패 연기 때문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좀 독특한 발언이라든가 행동 이런 취향 때문에 이제 좀 눈에 띄는 그런 케이스가 됐던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 보통은 뭐 개나 고양이 아니면 다른 어떤 사슴, 토끼라든가 뭐. 사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안문숙 씨는 살모사를 좋아한다. 살모사를 좋아한다.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데. 이게 일부러. 차별화 전략인 거죠. 네, 그렇죠. 전략인데요. 영민한 거죠. 살모사. 또 탤런트가 왜 되고 싶냐라고 질문을 받고 나서는 저 서울 공연하러 왔거든요.라고 대답을 해서 다시 한번 빵 터뜨렸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사실 그 깡패 연기는 지금에도 약간 충격적인데요. 얼마나 잘했으면 심사위원들이
야, 얘는 합격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본선에 올려줬을까 싶습니다. 네. 특이하다. 최종 심사에서도 안무원 씨의 차별화된 전략은 계속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응시자들 대부분이 뭐 공주 연기를 선보였다면은 안문숙 씨는 깡패 연기를 과감하게 선보여서 뭐 심사위원들의 눈도장을 쾅 찍은 거죠. 그럼 우승은 못했지만 어쨌건 안문숙 씨가 당시 출전했던 때가 5천 대 1의 경쟁률이었다고 했잖아요. 당대 최고의 미인을 배출했던 4회 미스 롯데 입선으로 꼽히게 되는 명예를 안습니다. 또 이듬해였던 1982년에는 KBS 공채 8기 탤런트로 데뷔를 해서 이후에 정말로 아직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미스 롯데 선발되는 게 87년 이후에는 뭐 해마다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뭐 이어지다가 94년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뭐 선발 과정이 좀 까다로워지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기는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이 비용을 대잖아요. 스폰을 해서 어떤 홍보 효과를 내야 되는데 아마 그 이후에는 아마 크게 그런 점에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스폰을 사라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뛰어난 미모를 과시하는 여배우들 중에서 좀 이색적인 미인 대회에 출전해서 연예계에 입문하고 얼굴을 알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배우 심은아 씨예요. 심은아 씨 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과거 놀이동산 퍼레이드 걸이었잖아요. 네. 대부분 여기 놀이동산 퍼레이드 걸을 하면 막 분장을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형 탈을 쓴다든지 하는데 심은아 씨는 워낙 남다른 미모 덕분에 얼굴 바로 그냥 보이는 공주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심은아 씨가 1990년 영상 모델 제1회 선발대회에 참가해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당시에 심은아 씨는 예선조차 참여를 하지 않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우연히 친구를 따라갔다가 불참하게 된 본선 진출자의 대타로 참가를 해서 우승까지 거머쥐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도 친구 따라갔다가 말이 개그맨 됐어요. 응? 저도 친구 따라갔다가 개그맨이 됐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스스로가 하고 싶었지만 내색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따라갔게 하고 따라갔는데 나름 이제 보이지 않는 굉장한 이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였겠죠. 그럼. 보이지 않게 친구 몰래. 그렇지. 심은아 씨처럼 우연히 이렇게 이색 대회에 출전을 해서 수상한 또 한 명의 스타가 있습니다. 네. 바로 배우 김희선 씨인데요. 92년에 김희선 씨는 연기 학원을 등록하러 그냥 지나가던 길에 고운 얼굴 선발 대회 현장을 그냥 지나치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지나친 그 순간엔 말이죠. 이미 예선이 끝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자가 김희선 씨를 딱 보자마자 아, 본선에 나가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정영진 씨, 말대요? 신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요? 네, 지금 목소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끝나는 길이 꼭 예선 네. 현장을 지나서 영화가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연기하고는 왜? 너무 예뻐요. 네. 저건 좀 인정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쁜 건 무용적이잖아요. 김희선 씨,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뭐 미를 자랑했죠. 아니, 근데 저거를 상황을 거짓말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믿어봐요, 저. 여기서... 너무 상황이 영화 같아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렇게 모든 영화같이 우연 같은 상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이 모든 뭐 연기자들, 미스코리아들이 다 적용이 되냐고. 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 좀 바꿨죠. 나 의심꾼은 내가 달고 있는데 의심 다 해야겠다. 말씀하실 것처럼 예선 없이 본선에 진출을 하면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김희선 씨가 결국 대상을 네.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SBS 인기가요의 MC로 또 맞아요. 발탁이 됐죠. 뭐 부정했다, 뭐 특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외모 하나로 혜택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보통 스타들이 이색 대회를 통해서 연예계 진출에 성공을 하는데 반면 연예계 데뷔 이후 이색 대회에 참가해서 스타덤에 오른 연예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지우 씨가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데 최지우 씨가 1994년에 MBC 공채 탤런트 23기 출신이거든요. 근데 공채된 이후에 별다른 뭐 활약이 없었어요. 거의 뭐 단역 같은 것만 계속 전전하던 이런 상황에서 1996년에 프랑스 여배우 이자벨 아잔이 닮은 꼴 선발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꽤 닮았었어요. 닮았네요. 사진 보면 네. 닮았어요. 거기서 1위를 수상하면서
하면서 네. 화제를 모으기 됐죠. 어쨌건 이 대회를 계기로 최지우 씨가 영화 박봉곤 가출 사건에 출연을 하면서 스크린에 입문을 했고 또 같은 해에 드라마 첫사랑에서 배용준 씨와 첫 번째 호흡을 맞추면서 배우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이렇게 미인대회와 이색대회들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한 스타들이 정말 많은데요. 미인대회 출신, 이색대회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가지는 메리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미인대회나 이색대회에서 뭔가 타이틀을 얻잖아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명분을 준다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뭐 기자계의 꽃미남 뭐 이런 거 하나씩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를 붙였어야 됐나요? 하다못해. 우리들은 뭐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하나 붙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TV에 나오게 되면 뭐야 저 사람은 뭐 PD 백이야 뭐야 이런 의심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저런 타이틀 하나를 가져감으로 해서 방송에 출연할 명분이 생긴다. 네.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색대나 뭐 이런 대회라는 게 어느 정도 또 주목도 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인정을 또 가지고 가는 거라서 뭐 등용문이 될 수도 있다. 전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풍문쇼에서는 미인대회 출신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